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청약 대기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제도를 하나만 좀 선별을 해본다면요? 예, 그 3개 신도시 물량의 15%는 일반 공급, 그리고 85%는 특별 공급으로 나눠져 있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중복해서 동시에 청약할 수 있는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이 중에서 내 요건에 해당하는 거 특별 공급 하나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일반 공급도 요건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것이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급까지 같이 지원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특공과 일반 공급 양쪽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당연히 양쪽 다 지원을 하셔야만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의 추정 분양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보다 고분양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뭐 6개 지구 중에 가장 인천 계양이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새 아파트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죠. 이게 체계적인 신규 아파트 시장의 가격 구조 자체가 아직 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 5,600만 원대이고요. 그 다음에 전용 74제곱미터가 4억 3,600만 원대. 거의 뭐 4억 3,700만 원 가깝게 되네요.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9,300만 원대. 이렇게 이제 공공분양의 각 평형별 추정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됐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전용 55제곱미터가 3억 3,900만 원대로 추정 분양가가 발표가 일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을 좀 찾으려고 한다라면은 주변 시세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예.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계양구 내에서 가장 신축에 해당하고 가장 단지 규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세 개 단지를 꼽아보시면은 인천 계양 포하루 센트럴파크의 전용 59제곱미터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4억 6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전용 59제곱미터의 실거래가 분양권 실거래가였네요. 4억 6,869만 원. 그리고 계양산 파크 트루엘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원. 그래서 이 세 개 단지 평균을 내보면 4억 4,289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이 가격에다가 80%를 적용을 하면은 딱 그 추정 분양가, 전용 59제곱미터의 추정 분양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좀 범위를 확대해서 계양구에 2016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올해 실거래가 내역을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제가 이 눈이 시뻘개지도록 눈이 충혈이 되도록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 꼭 좀 내세우고 싶었어요. 네. 공시사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전용 59제곱미터의 네. 실거래가 평균이 계양구에서 3억 4,8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놓고 봤을 때 범위를 조금만 확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네. 이번에 추정 분양가 발표된 3억 5,680하고 계양구의 현재 새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3억 4,800만 원. 오히려 추정 분양가가 약간 높게 나오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뭐 그래도 뭐 시세의 80%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기준을 약간만 바꿔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더 높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상당히 해석이 난해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아파트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던 곳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급이 일어나는 곳에서 시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공급자가 위에 설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3기 신도시라는 제도 자체가 앞으로도 많은 부분 좀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반영을 해서 실제 그 지역의 시세 대비 분양가의 책정, 그 비율 자체가 일반적인 분양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또 한편으로 드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 가격의 분양을 받았을 때 손해가 될 것인가,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가장 최근에 또 이제 분양을 진행을 했던 계양 하늘채 파크 포레의 경우 전용 59제곱미터 분양 가격이 3억 9,600만 원이었거든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지구와 또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앞으로 계양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새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주변에 현 시점에 들어와 있는 다른 신축 단지들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의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보는 그런 분양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라는 부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의 1차적으로 발표된 추정 분양 가격이 본청약 시에 실제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납부할 때 그 확정된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사전청약 대상으로 발표가 된 각 지구마다 그 지역의 실제 시세 대비 추정 분양가격의 비율이 약간씩 다 상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본청약에 갔을 때 적용하는 시세 대비 비율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계양이 이번에 좀 높게 나왔다면은 실제 본청약 시점에서의 그 조정폭은 좀 최소화해서 거의 뭐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좀 신경을 추가로 정부에서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아울러서 전해봅니다.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면 논란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뭐 청약 대기자들은 어쨌든 그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분양올림픽을 통해서 신규 청약 단지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 어려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를 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약만이 무조건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뭐 유일한 방법도 아니니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기존 일반적인 청약 단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구축 아파트를 바로 매수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괜찮은 옵션이 생긴 것이죠. 3기 신도시라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세 번째 옵션이 추가로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사전 청약 지원하셔야죠. 대상자라면,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지원하시고, 일단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이후에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뭐 매수를, 구축 아파트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일반 청약에 바로 뭐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반 청약의 기회도 남아 있는 것이니까, 내가 추가로 갖고 갈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서 3기 신도시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내집 장만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 분양가, 이번에 발표된 추정 분양가가 지구별로 상이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 1~2년 후에 본청약 시점에서의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계속 이제 암시하는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구별 형평성에 근거해서 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최종 가격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세 비교도 필요하겠지만, 3기 신도시 입주 이후에 뭐 안정적인
자산가치가 가능할지 시장 환경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양구의 시장 환경은 그러니까 새롭게 그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택지를 지정해서 신축 아파트를 넣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장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아파트 시세를 인천광역시 전체 평균하고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1년간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가 18%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계양구는 5.88%의 상승이었습니다. 이 격차가 상당히 컸죠. 인천 전체와 계양구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그것이 작년도 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를 놓고 봤을 때 인천이 10.52% 상승하는 가운데 계양구가 7.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평균을 상당히 많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올 한 해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에서의 특징은 그 지역의 평균적인 시세 대비 저가 상태로 남아있던 곳이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현재 이 계양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를 통해서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면 차후의 시장 여건은 저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계양구 아파트 공급 현황 있잖아요. 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이런 지구 지정이 되었는지 또 청약 대기자들 호응들이 있을지를 보려면은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도나 공급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 지정이 상당히 잘 된 곳이다. 굉장히 잘 된 곳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아파트의 노후도 현황을 보면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처참한 상황입니다. 19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이 절반이 넘어요. 52.46%이고 1999년도 이전 건축된 아파트 전체를 보면은 총 72.2%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발길에 채이는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제 20살이 다 넘어가는 고령화가 진행돼요. 아파트의 네. 고령화. 네.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게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좀 늘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분석을 보면은 굉장히 뭐 노후도라든지 시장 환경이라든지 아파트 가격 뭐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가격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나 결과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일단 3기 신도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모든 지구에 대해서 아주 좋은 메달, 금메달까지 주기는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의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핸디캡을 안고 시작을 하는데 다른 지구들보다도 이 계양구가 주변 시세 대비 이번에 발표된 추정 분양가의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인식이 많고 실제로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일단은 동메달 6점으로 평가를 하기는 하겠고요. 하지만 그거로만 너무 국한해서 너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잡혀있는 계획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예상되는 시세 그리고 이 계양구에 특히 이 3기 신도시 계양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새 아파트의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는 시장 환경을 감안했을 때 지금 발표된 추정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내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가격은 뭐 동메달을 주신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0%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을 하고 또 이 지역이 교육 기능을 강화를 시킨다라는 그 정책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대상지 블록의 교육 환경은 어떻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죠? 이 A2블럭과 A3블럭이죠. 이번 사전청약 대상이 이 인천 계양지구 전체 내에서 교육 환경은 가장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A2블럭, 3블럭 바로 남단 쪽에 인접한 블럭에 학교용지 1, 2, 3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녀들이 통학을 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100%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100% 국공립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초등학교 네 곳, 그리고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A2블럭과 3블럭이 이 교육입지로서는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계양신도시 도시계획 안에는 계양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별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뭐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체계 중심의 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 계양별이는 어떤 개념이죠? 예, 저도 좀 이제 생소한 개념이어서 자료를 상세히 찾아봤습니다.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념은 신도시 어디에서든지 5분 이내로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선형공원을 계양별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양별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생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양별이 주변에 유치원, 학교를 배치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이 찻길을 건너다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이거를 늘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아이가 나와서 총총총 걸어가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계양별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찻길을 건너지 않고도 이 공원으로 조성된 숲길을 편안하게 걸으면서 안전하게 학교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체계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주 뭐 좀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청년이나 무주택 수요자 또 신혼부부에게 지금 60%라는 파격적인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공급이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요즘 이 4차 산업, 네. 뭐 AI 네. 여기저기서 다 화두가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가장 또 저와 잘 어울리는 분야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식사를 네. 뭐 4차까지 하시는 거 지금 요즘 1차밖에 못하니까 네. 원래 4차 해야 되는데 네. 1차밖에 이제 못하고 있죠. 네. 4차원이죠. 네. 그 디지털 트윈 기반의 도시 계획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 중에 네. 심시티라는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알죠. 네. 네. 해보진 못했는데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그리고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게임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도시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IT 기술을 접목해서 실시간으로 이 지구 안에서 계양신도시 안에서 어떠한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상이라든지 네. 뭐 소음, 대기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섹터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바로 그 섹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없는 다른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력에 접목된 도시 개발 계획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3기 신도시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정말 진짜 세밀하고 먼 길을 온 느낌을 받는데 아마 이번 네. 회차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희가 그 1회 네. 보통 3편으로 나눠서 나가니까 네. 1회 가장 처음에 보셨던 저희의 그 눈 상태하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눈 상태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한 몇 년 늙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심지어 애드립 칠 그 공간도 없을 정도로 요번에 아쉽습니다. 좀 네. 성대모사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3기 신도시 이거 참 마무리 정리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지 뭐 좀 전체적으로 서머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컨설팅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늘 강조를 하는 게 이 비관론이라든지 냉소주의에 빠지지 마시라라는 부분을 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제 철학인 것이죠. 네. 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깔아놨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현재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 분양가격이 추정 분양가격이 발표되고 나서 보도되는 내용도 사실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면, 비판적이고 좀 뭐 안 좋은 면만 좀 많이 부각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문제의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좋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는 실거주 수요자 혹은 뭐 투자자로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조건은 항상 동일하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정해져 있는 조건 하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치인이 아니고 이 행정당국자가 아닌 이상은 투자자로서 혹은 실수요자로서의 의사결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시장과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아닌 기존의 일반적인 청약시장, 3기 신도시, 새롭게 생겨난 3기 신도시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번째 옵션이 추가로 생겨난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이제는 동일선상에 놓고 내가 원하는 지역 안에서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되어도 당첨되는 그 순간 내 계약금으로 뭐 현금을 지불을 하셔야 된다라든지 전혀 없죠. 본청약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니까. 법률적으로 뭐 계약서 작성을 해서 뭐 구속을 시켜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추가적인 옵션으로서 갖고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분양가 가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인천 계양에 제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앞으로 남아있는 다양한 3기 신도시 완성 단계까지 가기 위한 다양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인천 계양이 다른 지구들 대비 굉장히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청약에 사전 청약에 임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인천 계양에 특히 이제 인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올림픽을 저희가 한 15회인가요? 15회 정도 했는데 저한테 다양한 연락이 오고 뭐 이런 뭐 메일 같은 게 오고 있는 내용들이 분양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좀 많이 배웠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좀 고민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지금 7월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 쇼미더머니의 그 부분은 좀 편성을 좀 늘리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저도 이제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새로운 이제 신규 아파트 시장 청약단지를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뭐 제도라든지 시장 분석에 대해서 뭐 전에 몰랐던 것을 이제 많이 알게 되시면서도 또 요즘은 한편으로 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전반적인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승하면서 절대적으로 청약만이 뭐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는 네. 의식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폭넓게 매매와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이런 청약을 고르게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에 대한 정보와 또 분석 결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서 뭐 분양올림픽을 짤막하게 1, 2, 3위라고 해야 될까? 뭐 금운동만 뭐 매길 수 있는 현장들만 그냥 간추려서 아주 짧은 쇼츠처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또 고민 이제 큰 틀을 많이 했으니까 좀 세부적인 거로 해서 쇼미더고민에 조금
그때는 분양올림픽이 일주일에 한 3번, 다시 보기까지 해서 4번 편성을 했다면 비중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집슐랭하고 또 중첩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비중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상담. 실시간 상담 좋네요. 네. 그거 한번 준비 한번 해볼게요. 실시간 상담이, 그러니까 이 카메라 너머가 아니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옆에 앉혀놓고. 그럼 싫어하실라나요? 싫어하죠. 뭐 탈 같은 거 많이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뭐 얼굴에다가 뭐 부엉이 같은 거 하나 씌우고 하면 마스크 되죠. 위아래로 두 개 씌워드리고. 그러니까. 자, 이제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더 마무리가 길면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